코로나19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미국 동포 상인들이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폐업 위기에 놓인 뉴욕 동포 상인들은 지원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며 거리로 나섰는가 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 우선이라며 공동접종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미국 뉴욕 김창종 리포터가 동포 상인들로부터 고충과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한마음으로 모인 상인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상권이 죽었다며 가게 곳곳에 근조 리본을 걸고 악화율로인 현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소상인분들은 뭐 지역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다 모두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히 아시안 소상인의 경우에는요. 지원금을 잘 못 받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특히 뭐 이런 새로운 규제라든지 아니면 지원금 내용이 언어적인 문제로 잘 전달이 안 돼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상인들의 권익에 앞장서온 시민단체들은 임대료 구제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버텨온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SBA 융자 론하고 그리고 PPP, 페이롤 그 구제 방안들을 통해서 뭐 직원들이나 렌트비 일부, 전부 다는 저희가 못 내고요. 일부를 뭐 분할해서 조금씩 이렇게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 밀려있는 렌트는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뉴욕 주의회 공청회에 참석해 증언을 하는 등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백신이라며 공동접종에 나선 한인단체도 있습니다. 주보건당국의 꾸준히 문을 두드린 결과 동포 300명이 한꺼번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백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하루속히 이거를 빨리 백신을 접종을 해야 손님들은 물론 또 본인 그 업주 본인과 또 업주들의 가족의 또 종업원들과 그 안전이 시급하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희망자 신청이 끝나는 대로 당국에 명단을 전달해 이달 중순쯤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존슨앤존슨 백신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물량 확보와 접종 속도전에 자신감을 보인 미국.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서자 미국의 주 정부들은 속속 방역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주마다 영사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식당 등 실내 모임 인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 일부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선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많아 완화 조치들이 재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벼랑 끝으로 몰린 동포 상인들의 절박함과 백신 접종이 희망을 줄 거라는 마음이 맞물려 일상 복귀를 향한 열망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드 김창종입니다.